안녕하셨습니까?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이 자리에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지루하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왜 이렇게 커다란 제목, 분에도 넘치는 것 같은 제목을 제가 선택하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 밴쿠버에서 이쪽으로 올 때, 비행시간이 긴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다닐 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힘들었어요. 오기 위해서 비자 받아야 되고, 격리 면제서를 또 영사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백신 맞고, PCR 테스트 네가티브를 증명하는 것까지, 그리고 공항에서도 평상시에는 한 번만 이렇게 스크린해서 나가면 될 걸, 한네 번, 다섯 번을 체크 포인트를 지나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또 질문에 답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미에서는 더 규제가 심하죠. 핸드폰에 자기가 백신을 다 완료했다고 하는 그 뭡니까? 그 표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그래도 이 꼽사리로 이렇게 끼워주던데 예, 거긴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세상에 서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죠.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들인데, 그런 문화에서조차 가차없이 그냥 평생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백신 안 맞았다고 나가라 그러고, 앞으로는 물론 여행의 규제를 넘어서 이 백신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1년,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그룹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상당히 큰 혼란을 제가 느꼈습니다. 혼란. 도대체 이게 뭔가? 어느 게 진실인가? 그거를 제가 알아내는 게 너무 다급했고 힘이 들었어요. 왜요?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코비드 업데이트.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다섯 번쯤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제 조사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뭐랄까, 감을 잡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었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큰 혼란이었어요. 그 혼란을 느끼면서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에 우리가 겪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년 가까이 동안 생각한 게 바로 두 가지 타이틀.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일생에 결정해야 될두 가지 선택. 하나는 나의 오리진이 어딘가? 나의 오리진. 여러분들 뭐 진화론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미개한 미생물에서부터 수십억 년 동안 발달하고 해서 인간까지 되었다. 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 진화론의 실체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고요. 내일 안식일에는 2시간에 거쳐서 우리의 운명 결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타이틀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의학자가 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절을 몇개 보여드릴 텐데 저렇게 빨간 글씨가 아니 빨간 별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만드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새 천사의 기별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읽고 읽으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창조주란 말씀을 했을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니면 뭐 정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 구속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의 지성, 뭐 요새 뭐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까지 개발된 그런 과학을 막론하고 얼마나 이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과연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진화론은 사그라질 줄 모르고 오히려 더 활개를 치고 더 우리 뿌리 깊게 우리 생활에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짤링거라는 사람이 그 그린 저 그림 1900 아마 이게 65년도로 제가 아는데 이 그림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저렇게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됐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 말이죠. 6000년 역사의 인류가 문화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이 바로 저겁니다. 어떤 인류가 저걸 만들었냐 하면 창조주를 떠난 인류가 저걸 만들었죠. 제가 잠깐 그 진화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본다면 두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변이. 뭐 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요새 많이 아시죠? 바이러스 변이, 뮤테이션, 유전자의 변이. 그렇죠? 변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자연 선택. 여기서 말하는 자연 선택은 이 자연이 그 피조물을, 그러니까 이 생물체를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내추럴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그 뜻은 뭐냐면 다시 설명하자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이 여기에는 가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핵심 내용은 시험을 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변이라는 단어와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자연의 의미,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의 의미, 즉 신의 존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화론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제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사상이 우리 생활에 우리 사상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의 생각이나 어떤 패턴이 거기에 따라가 있지 않은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 진화론의 뿌리를 찾아보자면 사실은 진화론의 뿌리는 이 선사시대 이후로 선사시대라는 건 뭐예요? 역사가 있기 전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알수 없죠,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대강 우리는 알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과학적인 견지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리고 기록이 남아져 있는 시대까지 올라가 보면은 고대 문명에서는 이 모든 이 우주,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 기본 요소가 네 가지다. 그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 흙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원소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이 지식인들은 모든 만물은 하나의 오리진에서 기인됐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관찰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물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요놈은 이렇게 생겼고, 저놈은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걸 관찰하면서 이 자연을 분류하기 시작했죠, 분류. 움직이지 있는 거는 동물, 움직일 수 없는 건 식물. 뭐,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도 뭐,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큰 거는 나무. 그렇지 않으면 풀이라고 한다든지, 꽃이라고 한다든지, 동물도 여러 가지로 뭐, 날수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이렇게 다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이 바로 신이다.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이 신이다. 그래서 진화론의 뿌리는 바로 저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바로 그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스 문명 뭐그 그런 그이 소위 말해서 자연을 경배하고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신학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그런 사상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팽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은 바로 그뭐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철학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자연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과 신학이 합쳐져서 자연신학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이 자연신학에서 말하는 그이 체인, Great Chain of Being, 존재의 그 고리를 보면요. 맨 위에 하나님, 신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 인간들, 그 다음에는 뭐 동물들을 고급 동물에서 하급 동물, 식물까지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는 계급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이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을 이 피조물과 나란히 일직선상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군하고 사병을 일렬로 줄 세워놓고 사열을 하진 않죠. 그런 일이 있으면 장군이 어떻게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걸 떠나서 신을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겠죠.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하 모든 존재를 저렇게 일렬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그 로마 캐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사제이면서 그이 지식인이 바로 이런 주장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이 체인 간에 이 계급 간에 공통점도 있고, 그러면서 잘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동양 철학, 인도나 이 중국에서 있는 윤회 사상과 상당히 일치하죠. 그렇죠?
내 이생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후생에서는 훨씬 좋은 계급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우리 조상이 죽은 다음에 뭐 우리 여기 인디안들 제가 사는 노스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조상이 죽으면 뭐 독수리로도 되고 물고기로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윤회하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그 같은 맥락에서 오리진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에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구체화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죠. 르네상스를 여러분들 아세요? 르네상스라는 게 소위 말해서 문예 혁명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인간 중심의 인간의 편리성 그리고 웰빙잉을 주장하고 어떤 그 예술이 상당히 발전하는데 이 르네상스도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그 고대 그리스의 그런 철학이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그대로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 특이할 것은 유물론. 그건 뭐냐면 모든 생물체는 결국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건 바로 고대 문화에서 얘기하는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생물체의 근원은 똑같다라는 거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맥락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물론이 탄생을 하고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르네상스 때그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왼쪽은 사람의 골격이고 오른쪽은 물론 이제 확대를 해놨지만 새 골격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걸 저렇게 나란히 놓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람이나 조류나 골격이 똑같으니 모체도 똑같을 것이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이해가 할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더 근세로 와서 19세기에 오면은 라마크라고 하는 그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찾으라면은 다윈을 떠나서서는 이 라마크를 꼽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 전개한 논리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그 시대에 지금의 그 유전 의학이 발달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인데 뭐냐면 모든 생물체는 혼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동물들 한번 놔둬보세요. 동물이 저희도 이제 강아지 기르고 있습니다만 지가 알아서 똥오줌도 가리기 시작하고 좀더 크면 짖기도 하고 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이 능력이 배양이 돼요. 누가 꼭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이죠. 모든 생물체는 이런 그 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포텐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주어져 있다. 이 내적인 변화 능력은 소위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뮤테이션에 해당할 수 있고 환경 적응 능력은 아까 얘기한 자연 선택의 그런 골체가 되는 얘기인데 그두 개가 합쳐져서 모든 생물체는 혼자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변합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다가 환경에 적응하는 쪽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이 힘이 잘 조합이 돼가지고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이 논리를 폈어요. 사실은 이 라마크라는 사람이 다윈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윈이 이 사람의 영향을 지극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Tree of Life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비슷한 얘기에 이 Great Chain of Being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 맨 아래쪽에 있는 하등 그 생물체부터 해가지고
가지가 올라갈수록 진화된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종 간의 변화,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도 있고 원숭이 사람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19세기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거를 이제 집대성한 게 다윈이죠. 그래서 그게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고, 이 다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을 이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걸 다윈이즘이라고 하죠. 다윈이즘. 다윈이 대학 다닐 때 낙서를 한 낙서장입니다. 이게 그 원본을 사진 찍은 건데 내 생각에는 I think 여기 이라는 개체가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D로도 갈수 있고 B로도 갈수 있고 C로도 될수 있고 A로도 될수 있다. 이게 바로 그 Tree of Life나 뭐 Great Chain of Being이나 그런 데서 다 자기가 공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낙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윈이 만든 책 The Origin of Species라고 해가 종의 기원. 그러니까 모든 생물 종의 오리진, 근원이 어딘가. 그 진화론을 잘 이제 서머라이즈 한 거죠. 종의 기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사실은 그 가정 배경을 보면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이 뭐냐면은 앵글리칸 철치인데 유니테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 교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제 어려서 이제 어머니를 잃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보딩 스쿨을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부모에 의한 교육 영향을 상당히 그러니까 희석이 되죠. 그러면서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질론에 빠졌고, 물질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서양 철학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그냥 썩어 없어지면 끝나는 물질인데, 거기에서 화학적인 반응이라서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어나고, 도덕심도 생기고, 그건 뭐 별거 아니다. 그냥 그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런 물질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라마크의 진화 개념을 잘 공부했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종교 지도자의 꿈을 접고, 자기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스트, 그러니까 생명체를 다루는 학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동안 큰 범선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봤더니 새가 뿌리가 길어요. 근데 똑같은 종의 새인 것 같은데 저기 대륙에 가면 뿌리가 짧다. 그래서 아, 환경에 따라서 뿌리가 변한다. 뭐 이런 걸 근거를 들고면서 그러면서 그 항해를 할 때요. 항해에 뱃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원들. 선원들이 무식하겠어요? 유식하겠어요? 무식하겠죠. 그 무식한 사람들이 다윈이 가지고 탄 성경책이나 이런 거를 아주 비아냥거리고 하니까 다윈이 아주 자기자신이 수치스러웠다고 고백을 한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뭘 읽게 되냐면 그 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질학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에 완전히 이큰 그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다윈의 그런 사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윈에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그 소위 말해서 기독교 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내 생각에 내가 완전히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아무리 해도.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걸 agnostic이라고 해요. agnostic. 그러니까 이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바도 없고 그거 우리하고 상관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는, 종교는 뭘로 이제 규정을 하냐면 인간의 그 사회성, 도덕성이 자라나면서, 즉 진화가 돼가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집단이고 어떤 추상적인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면 원시인들은 종교적인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옷을 입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종교, 교회에 가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 그런 뭔가 고등화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종교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로 오면서 아시다시피 유전학도 발달하고 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 유물론, 유전자도 알고 보니 그냥 그 프로테인,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뭐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냥 물질이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인 외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사람을 간단히 빨리빨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피에르 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불란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이 사제, 예수회 사제면서 과학자면서 철학자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윈이즘에 빠져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 근처에서 이 유언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 두개골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을 발굴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베이징맨이라고 하는 이 베이징 원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배웠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조상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살을 붙여서 했더니 이렇게 원숭이에 가까웠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유전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고생물학하고 캐톨릭주의를 혼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창조는 있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대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진보해 나가면서 창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가톨릭교회 신부가 이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설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언제가 창조의 완성이냐면 우리 인간이 신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신하고 인간이 동격체가 됐을 때 창조는 완성되고 신은 그거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그걸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유식한 그런 이 터미널로지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황은 뭐를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이걸, 이 사람을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황 캐톨릭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자를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교황 중에는 이 사람의 말을 부정해가지고 너 잠자코 있어라. 너무 자꾸 떠들면, 그렇게 떠들면 소위 말해서 해고시키겠다. 라고 한 교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있는 뭐 요한바오로 13세인지 뭐 이런 교황들까지도 이 사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화는 세상의 모든 사상이 따라야 궤도이고 모든 사실을 비추는 불빛이다. 이걸 영어로 해보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만 너희는 패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서 진화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은 찬송을 하죠. 이 사람을 칭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것을 이런 아이디를 주는 그 개체는 누구인가? 그 다음으로 이 진화론에 있어서 다윈 이후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 그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제 그 말하자면 유전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유전적인 학문하고 다윈의 그 설을 잘 융합해 가지고요. 그 진화론자들은 다윈 이후로 유명한 위대한 진화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주는 그 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 과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메달을 64년도에 받죠. 그만큼 이 신을 떠나서 진화론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이 주어지는데, 특히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주목해야 될 게, 인종이라는 말을 이제 개념을 이제 들여와요. 인종. 우리가 잘 배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걸 우리는 그냥 뭐 이 생각 없이 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렇게 인간을 부유했어요. 얼굴 모양으로, 그 다음에 색깔로.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사람이 이전에 그 독일 과학자가, 그 인류학자가 다섯 가지 인종으로 분류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종을 만들어 놓고, 인종도 하층 인종이 있고 상위 인종이 있다. 물론 이제 백인을 가장 상위 인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종 간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마치 우리가 소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인간도 격이 있고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하나님이 인간을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그것과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요새 그 제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2000년대에 완성했잖아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를 분석해봐도 인간의 유전자는 100% 똑같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에스키모인이든 정확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은 없다. 그냥 휴먼 카인드만 있을 뿐이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 그만큼 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자꾸.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학자는 이 영국 그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그 무신론자라고 불러주길 바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이책 한번 보세요. The Selfish Gene.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보면은 애들 책처럼 아주 재밌어 보이죠. 근데 이 책의 요점은 한 줄로 하면 진화는 이기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유전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체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창조주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믿는 것은 망상이다. 만일 누가 갑자기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900피트나 되는 큰 물체의 존재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도 나는 안 믿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화론은 어마어마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그 생물학자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진화론을 하면서 종교인들을 비방하고 무신론자로서 그렇게 신을 모독하는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신의 존재를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종교인들은 자기가 뭘 얘기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교회가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근거와 어떤 남에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이 주는 그 휴머니스트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그 해에 가장 유명한 뛰어난 휴머니스트. 전 그래서 휴머니스트를 다시 생각이 돼서 휴머니스트라는 게뭐 인본주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가 봐요. 인본주의자를 박애주의자로. 근데 사실은 그 인본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으로서 인간이 중심이고 신은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을 두 번이나 이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긴 얘기를 이제 접고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화론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을 창조주를 부정하고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 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생겼는지. 꽃을 떠나서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무신론에 근거한 사람들이 모든 만물의 근본은 물질에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자연이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고, 신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니까, 신이 없는 거니까. 자연이 컨트롤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는 그 안에 속한 모든 생물체는 자연에 의해서 생사가 달라지고 그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운명의 결정론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은 어마어마하지만 아주 그 프리사이스하게 무신론의 바탕을 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진화론을 만든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탄. 예.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이 표는 제가 하는 그 건강 강의에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는 창조가 있기 전에 존재했고 선과 악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태가 되는 이 인류의 시조는 그 싸움터에서 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이후로 바로 시작된 이 진화 사상, 무신론의 베이스를 둔 진화 사상은 바로 사탄이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탄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으면 죽을 거야, 정녕 죽을 거야 하는 말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길 바라니까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은 태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류의 시작부터 생겨난 게 진화론입니다, 사실은. 진화 사상에 사탄이 심어놓은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처음부터 그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의 생활에서의 번제, 제사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식빙을 만들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시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별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이제 진화론을 공부하다가 이 창세기 물론 여러 번 읽었지만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계명을 읽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십계명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끝까지 우리 마음에 간직을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언제 지금 뭐 불교 신자도 아닌데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요새 세상에.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진화론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상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우리에게. 유효해요. 굉장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존재해온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이 신다라는 걸로 이제 둔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게신 아니겠어요? 모형.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애굽에서 모든 신들이 다 자연의 신이잖아요. 자연 현상 또는 자연 이 어떤 그 생물체들을 신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를 딱 마음을 바꿔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로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걸 내버려 둬가면서 계속 그 신들을 하나하나씩 격파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를 길을 죽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니네가 평생 여기서 태어나서 배우면서 본그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걸 이미 광야로 나오기 전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답답한 민족인가? 얼마나 IQ가 두 자리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언제 그랬는 듯이 또 까먹고 또 신상을 만들고 또 절하고 틈만 나면 돌아서는가 이거에 그 많은 이 기적을 봐왔으면서 불구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완전히 소킹돼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야, 이 하나님 말을 거부하고 우리 이걸 다시 만들자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하, 이게 어쩌면 이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정확히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우리는 뭔가를 섬기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오늘 밤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주변 족속들과 차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자연신을 섬기느냐,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신이 바알이죠, 바알.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그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이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메르 이 문명에서 하다드라는 신이 바알 신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 와서는 그게 숫송아지로 금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기고 했었다. 뭐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나열은 안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이 숫송아지가 둔갑, 숫송아지로 둔갑한 바알 신은 뉴욕의 한복판에 저렇게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뉴욕에? 월스트리트.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를 돌리고 있는 그 월스트리트의 가장 두뇌가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알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싸라 또는 아스타롯 이 여신 있죠, 여신. 그죠? 여신도 이 족보를 따져보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존재 내려오면서 그리스의 아프로디테라는, 그 다음에 로마의 비너스, 그 다음에 이스터. 여러분들, 이스터 여신이 바로 아스타롯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스터라는 여신은 이 알에서 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데이, 이 개신교에서 믿는,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이스터데이, 부활절, 사실은 부활절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하면서 누굴 찬송하고 있어요? 예, 아스라스롯을 경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를 저는 그냥 하나의 비근한 예로 보여드리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 생활에도 분명히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우리 생활에 분명히 모시고 있어요. 그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의 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그냥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한 학자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을, 인류를 통틀어서 이어오고 있는 인류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예, 아까 보여드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결국 진화론은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이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내려온 기본, 인류의 기본 철학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불완전한 과학의 도구를 이용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이 논리를 전개해가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우리 인류의,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냥 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진화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틈만 나면 신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고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고 자꾸 체크해 나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인간 지성 최고의 걸작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해서 끝난 게 진화론이 아니고 결국 진화론 사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대륙에서 일어났던 북미의 그 뭐예요, 저게 노예선, 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렇죠? 동물들보다 더 심하게 저렇게 쇠고리를 채놓고, 층층이 해놓고, 물만 줘가면서 그냥 그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까지 오게 하는. 그리고 데려다 놓은 그 노예들을 사고 팔고,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인들은 노예 계층을 어디로 뒀냐면, 집에서 기르는 개와 사람의 중간층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 사상이 정확히. 그렇게 시작되어온 그 미국의 현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을 그냥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래서 누가 911에 신고를 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 앰뷸런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경찰은 끝까지 저렇게 목을 자기의 하중이 실린 이 그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결국은 죽이죠.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흑인을 죽여요. 그냥 보는 앞에서. 매스컴이 다 저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도 죽여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세계의 인권이란 인권은 다 참견하는 미국의 큰 나라가, 가장 큰 선진국이고 큰 나라가 저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한계예요. 그게 뭐예요? 신을 떠난 인류의 한계예요. 그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저 노예선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잔혹한, 더 나아가서 황인종에게까지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고 하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결절이 생각이 나요. 왜 저희가 이러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그 인간의 그 자유 의지를 그냥 놔두니까 그 선택에 의해서 상실한, 신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건가?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신을 우리 인류 문화나 지식이나 어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재해버렸을 때는 바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희 집에 앞에 그 저 허밍버드, 벌새라고 하는 허밍버드 부부가 살아요. 근데 저놈들이 얼마나 장난기가 있고 그냥 그 호기심이 많은지 제가 이제 장작을 패고 있으면 제 귀 옆에 한 1m까지 와가지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여기서 저를 쫙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놈들이 노는 부분을 이제 막 고속 셔터로 이제 망원렌즈로 찍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제가 이미 좀 다 기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이놈이 지금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부부가 서로 장난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관찰을 할 때는 정확히 두 개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져요?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성경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저걸 볼 때 어떻게 봐요? 저 피조물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갑니다. 아하, 천연계 법칙은 사랑과 공의, 질서와 희생, 이런 그 이 정확히 두 개의 그 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신을 거부하고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하, 저놈들은 꽃술 속에 깊이 든 단걸 빨아먹기 위해서 혀가 그렇게 길게 나오기 시작했고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날기 위해서 몸집은 작아지고 날갯짓은 활발해지고 마치 벌처럼 닮아가는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한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관찰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생에 이미 하나님을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과연 내가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적자생존, 약육강신, 유물론, 무신론 이런 데 사상이 젖어가지고 결국은
창조주의 속성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사랑을 배우고 그러니 희망이 생기죠. 그렇죠? 반면에 그런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의 느낌은 뭐예요? 아, 이 우주, 이 자연의 법칙에 우리는 종속돼 있고 우리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구나라는 운명 결정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쓴 성경절에 보면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천연계를 볼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의 맞춰 나가면서 이 진화론이 진짜 틀렸다라는 얘기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 세포입니다, 세포. 이제 살아있는 세포를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스미어한다 그러는데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이제 사진을 몇 시간 간격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동영상처럼 돌립니다. 그러면 세포가 살아 있으니까 저렇게 이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지만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보세요. 세포가 터지잖아요. 저절로.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한 과학자는 이걸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세포 자살이라고 표현했어요. 어? 멀쩡한 세포들이 스스로 자폭을 한다 이거에.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세포에는 스스로 저렇게 폭발될 수 있는 마치 그 시한폭탄의 점화선이 있는 것처럼 유전자가 딱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켜지면 그 세포는 그냥 저렇게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렇게 세포가 스스로 뭐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땐 이유 없이 왜 폭발하는가? 과학자들은 세포 자살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건 세포의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때문에 질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서가.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저건 손이 아니고 생쥐는 이 손가락 발가락이 길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이놈들이 제 손도 엄마 뱃속에서 이게 자라나와서 커져가지고 길쭉길쭉 손가락이 생긴 거구나, 발가락도. 그게 아니에요. 생쥐를 뭐, 이 태아 몇 기부터 이렇게 다 절편을 해 나가보면 요 사이에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생겨요. 여러분들 이목구비가 분명한 것도 그냥 이게 이 소위 말해서 매주가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이목구비가 생기는 거는 그 부분에 세포가 죽어 줬기 때문에 코가 우뚝해진 거고 눈이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콧구멍이 생기고 입안에 구강이 생기고 이런 건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 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놈들이 세포가 아주 눈에도 보이는 세포가 이 태아가 커가는데 야 옆에 놈아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죽고 여기까지는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입술이 돼 우리는 야 우리는 입술이 될 거야 이렇게 해요? 아니면 산모가 명령을 해요? 누가 명령을 해줘요 그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수 없는 이런 희생의 원리, 이유, 응? 이거를 볼때 우리는 역시,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창조물에 매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것 같습니까? 무슨 세포예요?
힌트, 여자에게만 있어요. 예? 예, 난소에 있는 난자입니다. 이제 난소는 두 개가 있죠, 양쪽에. 근데 그 안에는 아기가 태아 때부터 한 500여 개의 그런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한 40년 동안 한 달에 한 개씩 그게 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궁속으로 이렇게 난소에서 하나씩. 그게 바로 이제 가임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게? 이게 바로 난자입니다, 난자. 그 난자를 이제 광학현미경으로 잘 찍었을 때, 그 난자,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게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고해상도 전자현미경인데, 그걸 이제 염색한 거예요. 근데 이 난자 주변에 이 세포들이 배열해 놓은 거 보세요. 각종 다른 세포들이 이렇게 겹겹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난자 하나가 매달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놈들이 같이 희생해줘요. 그냥 난소에 난자 한몇 덩이씩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그냥 저절로 나와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과학자들이. 어? 이상하다. 왜 난자가 저절로 나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뭐 때문에 이놈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세포들이 이 난자 하나를 가지고 존재할까요? 그거는요, 공부를 더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태아기 때부터 가진 이 난자가 성성한 난자는 아니죠. 아직은. 근데 그 난자를 키우는 세포들이에요. 그 난자에게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 난자를 보호해줘요. 마치 왕궁에 왕자가 있는데 그 왕궁의 왕자를 보호하는 여러 계층의 하녀들도 있고 다 있듯이 오로지 이 난자 하나를 보고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세포들이 수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런 거 하나만 봐도 저기에서 무슨 컴페티션과 이기심이 있겠어요? 아까 말한 이기심. 희생이 있을 뿐이죠. 공생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이제 대강 짧은 시간에 진짜 뭐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한 5시간 하면 좋겠지만 재밌는 얘기도 하면 좋겠지만 오늘 딱한 시간 동안 말씀을 서머라이즈 했는데 이 진화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아까 제가 신학적인 교훈 외에 건강 강의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젖어 있는 우리의 건강 개념 그거를 제가 이제 꼭 집어드리려고 그래요. 꼭 집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가장 흔한 게 우리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교인들조차도 이 영양의 개념에선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영양. 성경에 영양분에 대해서 나온 성구들이 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오로지 첫 창세기 1장 29절인가요? 예. 너희의 먹을 것은 이거니라 하신 그 말씀. 사실은 그것만 먹고 산 사람들도 더 건강하게 장수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가 모자란지 그냥 먹는 거 타령해. 영양분,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제가 가정의를 하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보죠. 가정이라는 게 병자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건강을 관리해주고 예방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제1의 관심은 몸에 좋은 게 뭡니까? 몸에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카톡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카톡에서 이게 몸에 좋다, 저게 몸에 좋다. 늘 그냥 올라와요, 카톡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간에 좋은 게 뭔가, 머리에 좋은 게 뭔가, 기억력에 좋은 게 뭔가, 좋은 거, 몸에 좋은 영양분.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 인류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지 않겠죠. 진시 황제가 할거다 해봤어요.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그냥 이 야채, 과일, 씨 맺는
그런 알곡을 먹으면 끝이에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요. 아마 계속 찾으실 거예요. 계속 비타민 몸에 좋은 거 찾으실 거고, 뭐가 좋다. 무릎에는 관절에는 뭐가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한 가지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게, 환자들에게는 주사도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죽도 드셔야 될 환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제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교하는 정신, 비교. 비교. 이거는 뭐 여자들이 흔히 비교하는, 아, 저 여자는 구찌 핸드백을 가졌네. 나는 이거네.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있네. 나는 이 차네. 이런 비교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런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얼마나 많은 종류대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기르니까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개 종류가 몇 종류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뭐 진돗개, 뭐 치와와, 뭡니까 세퍼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다 따지자고요. 몇 종류 될것 같아요, 개 종류가? 거의 황소는 안 되지만 송아지 크기의 개부터 요만한 주먹보다 작은 개까지요. 수백 종입니다. 토마토 얘기를 해볼까요? 토마토. 토마토 종류가 몇 종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대강 하셔도 막 이렇게 꼽아줄 수 있어요. 콩 종류가 몇 종이에요? 사람도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란 꽃, 빨간 꽃, 뭐할거 없이 장미꽃도 그냥 색깔대로. 사람도요,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사람은. 하나님이요, 각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비교해요. 그래서 나랑 조금 다르면 멸시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예? 뭔가 이렇게 차별을 해요, 차별을.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은 권력이 있지. 뭐, 성격이 좋지, 나쁘지. 예? 비교, 계속 비교. 그 비교의 정신이 바로 현대 과학의 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교 과학. 관찰하면서 비교해가지고, 아, 이놈은 물고기, 물에 사는 놈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예, 우리는 그 비교를 끊임없이 하고 삽니다. 매일매일.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건 이거예요. 자연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걸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잘안 쓰려고 하는데, 자연. 자연의 그 어원을 이제 따져보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연에서는 철저하게 신을 부정해요. 자연이라는 말의 뜻이. 그냥 그대로 홀로 성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인위적인 거나 어떤 신의 초자연적인 그런 가해지지 않은 그 상태를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간혹 우리 몸이 그냥 자연대로 사는 줄 알아요. 밤이 되면 졸고 자고, 아침이면 깨고, 깨니까 깨는 거고, 밤사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몸의 생리대로 밥 먹으면 그냥 저절로 소화되는 거고, 그냥 내가 뭘 하면 그게 그대로 기억에 남아있는 거고, 뭐든지 그 인간의 생리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공부해 보면 생리를 잘 이해하면 재밌죠. 그 생리를 이해하면서 아, 그 생리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건그 모든 생리는 생리작용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왜 그래요? 진화론에 우리가 평생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육이 거기에서 나 있어요.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화론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못 버렸어요. 끝까지. 끝까지. 아시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끝까지 한 번도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사상에는 그 진화론의 그 사상이 끝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화이트님께서 강조한 게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능력, 이 바로 우리 사람 속에도 작용하고 있고, 별들, 미생물들을 인도하는 그 법칙이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즉, 모든 생명은 그분에서 나온다. 제가 이제 이 구절,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제 나름대로 내일 시간에 이 생명체, 우리의 그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하, 내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0.1초, 1초, 1초, 1초가 다 그분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셔서 우리는 사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화론은 결코 그냥 과학의 그냥 한 지류가 아니다. 이건 우리 인류의 문명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고 내 사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외에는 그냥 진화론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바로 진화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진화론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씻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씻어내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늘로 인도하는지를 내일 2시간 동안에 제가 한번 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재미없고, 그렇죠? 재미없죠? 재미없고, 딱딱하고,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좀 한번 나름대로 되새겨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